팔자에 없는 거를 갖고 살래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나하고 살면 좀 또라이가 되고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해. 역효과가 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외롭고 나이가 먹어가면 혼자 쓰기가 뭐하고. 근데 안 되는데 너는 없어. 진짜 그런 사람들은 나도 힘들어. 보편적으로 남편 복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있음으로써 짐이 되고 그 남자가 있음으로써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그 남자만 있으면 뭐가 안 되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우리 어른들이 있잖아요. 너는 크면은 언제 시집 갈 거야, 빨리 시집 가야 되고, 일찌감치 뭐 대학교 졸업하면 시집부터 보내려고 하는, 그냥 여자는 무조건 지금 뭐 지금은 시대가 뭐 여자들이 많이 활동적이고 직업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개화가 많이 됐지만 이제 그랬잖아요. 나도 일찌감치 시집가라고 우리 부모가 선도 되게 많이 봤거든. 근데 팔자에 없는 사람은, 팔자에 남편복이 없는 사람은 남한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안 맞는 건데 남한테는 잘해. 다른 여자들하고는 잘 맞아. 근데 나하고는 안 맞아. 나하고 살면 좀 또라이가 돼.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해. 남자가 또라이가 돼. 이런 사람들이 있지. 그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합으로 많이 보는데 팔자에 이 남편 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모양새를 갖추려고 했다가는 패가 망신할 때가 있지.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또 둘이 둘이 살아가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일이 안 돼, 남편이 아니면 엉뚱한 짓을 해. 그럼 맨날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다 지치고 뭐 만나는 건 쉬워도 헤어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막바지에는 아주 서로 못할 짓까지도 할 수 있잖아. 악질처럼.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제 싸움 끝에 이제 어떤 결말이 돼서 서로 각자 이제 헤어짐이 돼서 혼자 살면 그게 더 잘 되는 여자들이 있죠. 남자도 마찬가지지. 뭐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지 집안이 편하다는 말이 있잖아. 근데 여자를 좋아서 만났는데 그냥 뭔가가 안 돼. 그래서 또 여자를 다시 재혼을 했어. 또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팔자에 없는 거를 갖고 살래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역효과가 나는 거야. 근데 외로우니까 음기가 양기를 만나야 되고, 양기가 음기. 우리나라는 산이 있으면 뭐가 있어? 바다가 있잖아.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 땅이 있잖아. 그럼 만물소생이란 말이야. 음기 양태. 여자가 남자가 있는 건 당연하고 남자가 여자가 있는 건 당연한데 팔자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외롭고 나이가 먹어가면 혼자서 있기가 뭐하고, 누구한테 다른 거는 아직 아직 너무 막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이 인간한테만 외로운 병이 있어갖고 혹시나 하고 했어. 근데 혹시나가 어떻게 돼? 역시나가 되는 거야. 팔자에 없는 거를 어떻게 하니? 뭐 구실에도 해주세요. 근데 구슬을 해서 남자가 내일 뽕 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내가 뭐 몇 달 빌어서 아니면 몇 년 빌어서 가능성이 있으면 구달이냐 구달 할아버지라도 해주지. 근데 안 되는데 너는 없어. 덕이나 쌓아. 공이나 들어, 그냥 인덕이나 많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이제 하고 연애나 많이 해. 그래도 밥하고 빨래하는 거 똑같은데 굳이 결혼을 해서 살겠다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나도 힘들어. 어떻게 이거를 사후 설명을 잘해서 이 사람을 달래줘야 될지 참 안아무인일 때가 있어. 없는 거를 억지로 가져서 막 그렇게 남발하고 사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좀 즐길 줄 알았으면 좋겠고, 팔자에 없는 걸 억지로 점사를 봤는데 무당이 좀 내가 이상해서 좀 점을 봤는데 당신 없다 그러면 그거를 좀 인지하고 조심성을 가지고 꼭 남자를 꼭 옆에 끼고 살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화가 없다 보면 명도 길어지는 거고, 화가 없다 보면 뭐든지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이 화가 많으면 인생이 찌들고 낙오자가 되잖아. 계속 밑바닥에 뭐 다 의기불만하고 하기가 싫고 막.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런 분들이 만일에 있다라면 본인이 꼭 결혼을 해서 잘 살기보다는 안 되는 게 이렇게 본인이 좀 느끼는 것 같으면 팔자에 남자복이 없다 생각을 하시고 다른 쪽으로 좀 돌려서 살 생각을 인생을 좀 즐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